중국은 바퀴벌레로 폐기물 처리에서부터 위약품 제조, 식품에 이르기까지 바퀴벌레를 이용한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퀴벌레 스시 요리가 등장했으며 바퀴벌레 가루, 바퀴벌레 우유, 바퀴벌레 햄버거 등 다양한 식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바퀴벌레 연구를 통해 바퀴벌레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퀴벌레로 만든 바퀴벌레 우유가 차세대 슈퍼푸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인도의 한 연구원 연구 발표를 인용해 바퀴벌레 우유의 단백질은 일반 젖소의 4배가 많다라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아미노산도 많으며 신체에 필요한 지방도 풍부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바퀴벌레 우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유의 4배에 달하며 칼로리와 콜레스테롤 함량도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바퀴벌레 우유의 맛은 일반 우유와 다를 바 없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 바퀴벌레 우유는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를 통해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실내 농장에서 30억 마리의 바퀴벌레를 키우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매립 방식에서 초래되는 지하수 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매립지 주변의 주민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회사 창립자 리엔 룽은 이러한 확장 속도라면 3에서 4년 이내 우리는 중국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정부는 차오빈사와 바퀴벌레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둥성 곳곳에서 바퀴벌레 알을 키워 그 유충을 차오빈사 등에 제공하는 사육농장의 수는 4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이 약품 제조업에서는 운동경기장 2개 크기의 실내농장에서 무려 60억 마리에 달하는 바퀴벌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하오이성 그룹은 이 바퀴벌레 농장에서 지난 수년간 43억 위안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매출 대부분은 바퀴벌레로 만든 물약입니다. 이 물약은 위통이나 화상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됐으며 중국 내 4천여 개 병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여 년의 연구 지원을 통해 바퀴벌레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단백질과 생화학 성분을 지녔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피부와 점막 재생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